딱 갖다만 하시면은 자세가 균형이 그냥 깔끔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을 잘 못 느낍니다. 머슬맨 TV. 머슬맨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헬스 잘하는 법. 조금 제목이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헬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근수축 운동이죠. 근육에 수축을 하고 수축을 한 근육을 신전을 시키는 요 과정인 건데, 우리가 자세가 예쁘게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근수축 운동의 기본,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키는 것까지는 대부분이 곧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세가 나오고 내가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에 자극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축과 신전을 하고는 있지만 절정수축, 절정신전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절정수축은 절정수축 훈련법처럼 운동이 끝나고 포징을 취한다거나 쥐어짜는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축을 해놓은 채로 한참을 있는다거나 그런 방식의 어떤 트레이닝 기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축이 핵심인 운동은 수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신전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신전이 핵심인 운동은 늘어난 근육을 느끼고 그 다음에 수축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슴 운동의 경우 프레스 같은 동작은 거의 다 수축 운동이에요. 수축을 잘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신전입니다. 우리가 수축을 제대로 안 하면 신전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강하게 수축을 하고 그 수축된 근육이 늘리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을 주셔야지 근육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난 근육이 영양과 휴식을 통해서 초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 뼈가 부러졌다가 붙으면 더 두껍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수축을 제대로 해주시고 그 수축을 느낀 다음에 찢어지는 거를 포인트로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덤벨 프레스를 한다고 봤을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만 하시면은 자세가 균형이 그냥 깔끔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절정 수축, 여기서 가슴 양쪽 상완으로 가슴 근육을 쥐어 짜줘야 돼요. 그럼 지금 가슴 근육에 힘이 빡 들어가고 이 덤벨 무게를 가슴으로 쥐고 있거든요. 이 쥐고 있는 채로 그 다음에 신전, 다시 절정 수축, 그 다음에 신전, 절정 수축. 여기서 힘을 풀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서 푸른 채로 내리면 근육이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쥐어 짜고 힘을 느낀 채로 그 다음에 이렇게 늘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전이 포인트가 되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덤벨 플라이가 있죠. 가슴 운동으로 치면 덤벨 플라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강한 수축감을 느끼기보다는 근육을 늘려놓는 거예요. 이게 절정신전이죠. 여기서 근육이 가슴 근육이 쫙 늘어난 걸 느끼고 그 늘어난 근육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다시 근육을 쭉 늘린 걸 느끼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데, 자세가 잘못된 경우 이렇게 해서 어깨를 걸었을 경우에 가슴이 늘어난 느낌이 안 오겠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 근육에 힘이 들어간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이 핵심이 되는 운동은 가슴이 늘어난 걸 확실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 가져온다. 그리고 수축이 포인트인 운동은 확실하게 쥐어 짜주고 그 다음에 늘린다. 물론 모든 운동이 늘어나 있는 것과 수축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 채로 가시면 더 좋아요. 내가 자세를 잘 모를 때는 늘려놓고 수축하고 늘려놓고 수축하고. 그래서 오늘은 헬스 잘하는 법,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잘 됐을 때 이제 운동의 리듬을 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축되는 것과 신전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좀 더 운동을 맛있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